자, 수동태의 두 번째 프린트 6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동태 다시 한번 공부하면 수동태 목적어를 능동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개를 주로 쓴다. 여기 저게 남아 있을까? 다시 한번 볼까? 수동태 여기 있다. 자, 수동태 아 여기 있다 그죠? 예. 자, 수동태는 능동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 얘를 주어로 쓰고 그죠? 예, 을을 해당하는 단어를 주어로 쓰고 이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요 과거분사 이 동사의 예, 과거분사꼴로 고쳐 쓰고 능동의 주어를 by 뒤로 보낸다 그죠? 이 주어가 대명사이면 목적격을 써줘라 그랬죠. 그거 좀 염두에 두고 자 그런데 사형식에서 사형식 이게 뭐냐면 목적어 두 개야. 목적어 두 개인 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브라는 동사 기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명사가 두 개 나와 누구누구에게 이게 예계 자리야. 뭐뭐을를 이렇게 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앞에 물론 주어 있겠죠. 예. 자, 기브라는 단어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오면 첫 번째 단어에게 우리는 에게라는 조사를 붙여주고 두 번째 단어에는 을르를 붙여줍니다. 네. 이거를 간접 목적어 그래. 간접 목적어 얘를 직접 목적어 그래. 영어로는 얘를 I-O 그러고요. 얘를 D-O 그래. D-O. 자, 우리말은요, 을르를 앞에서, 예를 들면, 톰이 제인에게, 꽃을 주었다. 자, 근데, 요렇게 써도 될게요, 요렇게 한번. 톰이 꽃을 제인에게, 주었다. 우리말은요 자리를 바꿔도 전달이 된다 말이 의미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 글은 이 조사라는 놈을 데리고 다녀왔어. 이 조사라는 놈을 이거를 같이 끌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명심해 두고요.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요, 요럴 때 이 에게가 뒤로 가면 이 제인 앞에다가 to를 쓴다 이거지, to. 자. 이렇게 썼대. 톰이 제인에게 꽃 몇 송이를 주었다. 요 뒤에 나오는 걸 에게에 붙여주고, 그죠? 요 뒤에 넣는 놈은 을을 붙여자 그랬어. 자. 자, 근데 꽃을 먼저 쓰고 싶은 거야. 꽃을 주었어, 이렇게. 뭘 주었어? 꽃을 주었어 하고, 이 을이 앞에 오잖아? 제인이 뒤로 갈 때는 투를 달고 왔는데, 투, 이렇게. 이렇게 투를 달고 간다, 이거죠. 요거 좀 하나 조심하자. 2를 쓰는 단어, 4를 쓰는 단어, 5를 쓰는 단어 요런 것 좀 나오면 외워놓자 이거죠. 네. 저 요렇게 쓸 땐 수동태가 두 개가 나오더라. 제인을 주로 쓰는 거 하나, 그쵸? 그 다음에 꽃을 주로 쓰는 경우 하나. 여기 2 남는 거 이해되겠지? 네. 자, 갑니다. 이해할 거. 자, 주어진 단어를
에 알맞은 형태 쓰레기죠. 빨간 거로 쓸게요. 자, 많은 장미들이요. Bring brought brought. 그녀에게 예, 누가 가져온 거죠. 그 바이는 지금 생략됐어, 그죠? 바이 이거는 생략됐습니다. 자, 그럼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고 PP 써야겠죠? Bring brought brought서 B R O U G H T 이렇게. 자, 새로운 건물이 지나지가 아니죠. 지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will라는 조동사 다음에는요. 조동사 다음에는 BPP 써. BPP. Be built. 이렇게. 자, 이 얘는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누군가가죠. 사람들이 people 질 거야. will build 뭐를? new 새로운 건물을 next year 이거였다고. 사람들이 지을 거야, 그죠? 뭐를? 새로운 건물을. 이거 부사구죠? 내년에. 얘를 주어로 쓴 거야. 예.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다음에 BPP 써줘라. 주저하지 말고 그냥 BPP 써줘라. 그 말이야. 자, 3번. 자, 영어가 말하는 게요. 영어는 말이 지는 거겠지, 그죠?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는 거지, 영어 입장에서 말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비동사 플러스 PP 써라. 얘는 3인칭 단수 취급하자. is speak, spoke, spoken. spoke, spoken.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이버 사전. 지금 나옵니다. 네이버 사전. 그래서 다 스포큰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23분입니다. 예, 7시 한 20분부터 찍었나? 자, want죠.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얘는 조동사죠, 그죠? 책이 도서관에선 발견되지 않을 거야. 즉, 이 책을 찾지 못할 거야, 그 말이야. 그 책을 도서관에서는 찾지 못할 거야. 수동태 주어는, 요단 힌트, 해석 힌트. 수동태 주어는요, 능동태 목적어야, 원래가, 그죠? 능동태 목적어야. 목적어는 우리가, 을, 을이나, 또는 에게로 해석하잖아, 그죠? 사물은 을을, 사람은 에게. 물론 동식물도 있겠죠, 에게. 그렇다면 얘를 을로 해석해도 되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책을, 그죠?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 얘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야죠. 자, 조동사 여기 있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쓰자, 그죠? be found 이렇게. 다음 편지가 어제 편지가 쓰는 게 아니고 쓰여지는 거죠. 근데 어제죠. 어제 얘를 보고 시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아, 과거구나. 3인칭 단수 비동사 is 과거 was write wrote written 어구 미치겠다. 리튼 WRITTEN 요거 좀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저거. 제 아. 자, 그 일이 두가 하다죠. 바이힘 오. 그가 그 일을 곧 할 거다 이거죠. 그럼 그 일은 그에 의해서 곧 행해질 거다 이거죠. 그냥 얘를 을로 해석하자. 그 일을 곧 할 거야. 누가?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이가 살아있으면요
능동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will 쓰고 더 워크 앞에 있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be done. 이렇게. do did done. do did 이 뭐야? do did done 이렇게. 나는 줄을 그지 않았는데 줄이 저절로 거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네. 어구. 지우려고 그랬는데. 아이 된장 없어. 에? 왜 이래? 됐어. 자, 한강이 보는 건 아니죠. 한강이 보여지는 거겠죠. 모든 방에서, 그죠? 요거 이제 호텔 가면 이런 표현 있죠. 네. 모든 객실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 강을 주어로 쓴 거야. 그럼 강은 보여지는 거죠. 조동사 있다, 그죠? 조동사 먼저 쓰고, 얘는 BPP 쓰자. 비동사 플러스, see는 see, so, see는 이렇게. 씨는 물론 투숙객이 보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네, 우리 집 모든 방에서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이 청소하는 건 아니죠. 청소되는 거죠. 매일매일 청소됩니다. 그래서 is cleaned. 자, 누군가가 어제 내 방을 청소했다. 이건 능동이죠. 그죠? 누군가 청소했으니까. 근데 과거 쓰래? ED 붙이면 과거죠, 그죠? 버터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버터 셀 수 없죠? Is made from milk. 오렌지 임포트가 수입하다입니다. 수입하다. 반대는 엑스포트야. 요거 ED 붙이면 됩니다. ED. 자, 그러면 오렌지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거겠죠?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 쓰고 imported. 이 집이 100년 전에 지어졌다, 그죠? 지어졌다. 그러니까 the house 100년 전에 was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비동사 is의 과거 was. 그 다음에 built. 이 집들이 이제 복수죠. 예, 요건 단수고, this는 단수고요. 얘는 복수죠. this의 복수. this의 복수. 그러니까 복수니까, 아, 미안해. was고, built. 자, 인조가 부상을 입히다야. 그러면 여섯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랬죠. 어제 그랬죠. 여섯 명이니까 was고요. 얘는 규칙입니다. J-U-R-E-D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 쭉. wake는 자동사입니다. 그죠? 어? wake 타동사인가? 오, 선생님 뭐 자동사인 줄 알았습니다. 오, 여기 소음이죠. 소음이 우리를 어제 깨운 거죠. 어, waken 어제니까 were waken. 이 사전 한번 찾아봐야겠다. 지금 선생님도 착각할 수 있죠, 그죠? 짝수. 깨다 일어나다. 어? 자동사인데 타동사가 있나? 아, 깨우다가 있구나. 깨우다가 있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이거 wake는 아니고요. 예, 과거가 walk고요. w-o-k-e고 과거 분사가 walk네. walk. w-o-k-e-n. 그래서 얘를 쓰는 겁니다. 얘. w-o-k-e-n. 오우.
그 소음이 우리를 깨운 거예요, 지난밤에. 깨다는 자동사고, 깨우다는 타동사입니다. 네. 솔직히 지금 봤습니다, 지금. 자, 바이트는 물다, 깨물다. 바이트, 비트, 비트냐. 바이트, 비트, B-I-T-T-E-N. 이렇게. 물렸죠, 지난주에. 물린 거야. 그래서, was, 비튼. 자, 그 다음. 머신, 이 기계가 매우 자주 사용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is used. 지난밤에, 그죠? 과거죠. 창문이 누군가에 깨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창문을 깬 거겠죠. break, broke, broken입니다. 사전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요거 broke, broken. 얘가 땄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젯밤이니까 요건 3인칭 단수고 so was broken, broken. 네. 이쪽으로 와서 자, 이 마지막 메일을 이 마지막 이메일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겠죠, 그죠? 아, 지난번 메일 그럴까?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다. was, 그죠? sent.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종이가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죠? 예, 그래서, is made, 이렇게. 자, 내 차가 지난주에 도난 당했다 그러죠? steal, stole, stolen. 이렇게. 그래서, was, 그죠? stolen. 이렇게 했습니다. 자, 1948년에 그 기계가 고안되고 발명된 거겠죠? so was invented. ed로 끝나는 단어는, 과거는, 과거 분사도 ed입니다. 네, ed 붙이면 돼. 이렇게. 아, 자꾸 뭐 업데이트 된대요. 롬에서 베어가 낫다거든 애를 낳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 태어나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베어 보어 본입니다. B-O-R-N 태어난 거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죠? 토니 was born in Rome. 고향이 어디입니다 할 때 그렇게 쓰면 되겠죠. 난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 많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어가 말해지는 거겠죠? 즉, 많은 유럽 사람들은 독일어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is spoken. speak, spoke, spoken. 지난밤에 과거죠? 걔가 그 주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was found. F-O-U-N-D. find, found, found입니다. find, found, found. 똑같습니다. 자, owner는 주인이야, 주인. own이 소유하다고요. er 붙어서 소유자, 그래서 주인입니다. 자, 주디는 그녀의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오늘 밤에 초대한다죠. 네, 초대한다. 뒤에다가 그냥 S만 붙이면 되겠다,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죠. 런던 탑 18세기 초 요거 초기야 초기
아 미안해 11세기구나 11th 11세기 초에 지어졌다 그랬거든요. 네. was built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된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복수니까 워하고 invited 그림의 스틸 훔치다죠. 훔쳐지는 건 도난 당하다잖아. 비동사 플러스 PP 써야죠. 저 스틸 스톨 스톨은 저기 있습니다. 그 노래가 불려지는 거겠죠. 데이비 스미스에 의해서 1995년에 불려졌다. 싱생성 싱 원형 생 과거 성 과거 분석이죠. 자, 코끼리가 잡혔죠. 3대에 의해서 비동사 플러스 PP 컷 캐치 컷 컷 자, 아이가 물어? 뭘 물어? 없죠. 근데 뒤에 바이 덕 보입니까? 바이 마이 덕 개에서 물렸다 그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was 꼬맹이가 그죠? bite bit bitten bitten 캘린더 앤토니에서 이 달력이죠. 달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죠. 앤토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was not invented. 그렇지. 이런 문제 좀 그렇다. 종이돈이 사용되겠죠. 13세기에 과거죠. 사용되었다 그래야죠. 종이돈이 was use. 자, 이렇게 36페이지 예, 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요거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